블렌더 4.3부터 추가된 메탈릭 BSDF를 사용해서 골드 재질을 만들 겁니다. 다양한 메탈을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시작할게요. 더보기에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샘플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뷰포트 쉐이딩을 랜더드로 바꿔줍니다. 바닥 플랜과 스피어가 있습니다. 키 라이트, 필 라이트, 백 라이트, 3점 조명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에는 타겟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뷰포트를 좌우로 나눠줍니다. 오른쪽 창을 쉐이더 에디터로 바꿔줍니다. 아직 아무 재질도 없습니다. 스피어가 선택된 상태예요. New 버튼으로 기본 쉐이더를 만듭니다. Principal BSDF는 물리 기반의 기본 쉐이더입니다. 베이스 컬러를 설정하고 메탈릭을 설정할 수 있어요. Roughness와 IOR 그리고 수많은 옵션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옵션들을 건드려야 메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감이 오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메탈릭 BSDF가 있으니까요. 메탈릭 BSDF 쉐이더를 생성합니다. 블렌더 4.3부터 지원하는 메탈릭 BSDF는 금속 전용 쉐이더입니다. 완전 심플합니다. Principal BSDF 쉐이더를 삭제하고 메탈릭 BSDF를 서페이스 소켓에 연결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 렌더 엔진은 EV입니다. 사실적인 렌더링을 위해서 렌더 엔진을 사이클스로 바꿔줍니다.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렌더링 속도를 위해서 GPU 설정을 합니다. 체크 사항은 컬러 매니지먼트입니다. View Transform 값을 AGX에서 Filmic으로 바꿔줍니다. 사이클스 렌더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강좌를 참고하세요. 메탈릭 BSDF 쉐이더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Fresnel 타입은 두 가지인데요. F82 틴트를 선택합니다. 재질의 가장자리 색상을 쉽게 컨트롤해서 복잡한 IOR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베이스 컬러, 직접 봤을 때 재질의 색상입니다. 베이스 컬러는 1, 0.753, 0.353, 엣지 틴트, 82도 각도에서 볼 때의 색상입니다. 오브젝트 가장자리 색상이라고 보면 돼요. 엣지 틴트는 0.993, 1, 1, 블렌드에서 제안하는 골드 컬러입니다. 저는 골드 컬러를 조금 수정할 겁니다. 베이스 컬러는 0.9, 0.5, 0.05.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면 됩니다. 다음 러프니스를 설명하기 전에 금속 표면의 리플렉션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HDRI Environment Texture 환경맵은 메탈의 리플렉션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World Properties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쉐이더 타입을 오브젝트에서 월드로 바꿔줍니다. Environment Texture Node를 추가합니다. 컬러 소켓끼리 연결합니다. 주변이 핑크색으로 바뀌었어요. 적당한 HDRI 이미지를 넣습니다. 더보기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스피어의 표면에 리플렉션 효과가 상상합니다. HDRI 환경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강좌를 참고하세요. 쉐이더 타입을 다시 오브젝트로 바꿔줍니다. Roughness, 표면의 거칠기입니다. 제로값으로 갈수록 완벽한 반사를 합니다. 거울이나 유리를 표현할 때는 제로에 가까운 수치를 설정합니다. Roughness 수치가 커지면 반사광이 부드러워져요. 1값이 되면 표면에 반사가 전혀 없는 매트한 재질로 바뀝니다. 0.25 설정할게요. 추가 옵션을 좀 더 살펴볼게요. Anisotropy 이방성 필터의 양, 표면의 하이라이트 모양과 관련 있어요. 값이 높을수록 하이라이트가 길어집니다. Rotation 이방성 방향을 회전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찰랑거리는 머릿결 표면에 하이라이트를 회전시킬 때 사용합니다. 아니스트로피와 로테이션 값을 리셋합니다. 재질이 마음에 들면 이름을 골드로 바꿔줍니다.
메탈릭 BSDF를 사용해서 골드 재질이 완성됐어요. 이제부터 몇 가지 다른 금속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스피어를 두 개 복제합니다. 카메라 초점 거리도 줄여줍니다. 80mm. 쉐이더를 복제하고 이름을 티타늄으로 바꿔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베이스 컬러와 엣지 틴트만 수정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스피어도 구리로 만들어줍니다. 정말 간단하게 여러가지 금속을 만들 수 있어요. 메탈릭 BSDF의 다른 옵션과 여러가지 금속 컬러 값을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 링크를 확인하세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오늘 결과 파일을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프로시저 메탈 머티리얼을 소개합니다. 메탈릭 BSDF 쉐이더에 노드를 여러 개 연결해서 좀 더 사실적인 황금을 만들 거예요.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